살 돈이 없어서 삼립방 박스에 그렇게 투표지가 있다고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삼립방 박스가 어떤 투표인지 아십니까? 전부 가짜 투표지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4.15 선거하고 물류창고가 연속으로 화제가 났죠. 그 물류창고에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삼립방 박스 투표지, 가짜 투표지로 민주당이 180석이 된다고 그렇게 구설을 뻗었던 겁니다. 설마 이렇게 검사를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무거운 게 쌓아놓고 있는데 집으로 검사를 하러 가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선관위에 엄청난 숫자의 돈을 갖다가 돈을 넣는데 그 투표지 보관할 박스가 없어가지고 엄청 삼립방 박스에 쌓아놓고 왜 삼립방 박스에 쌓아준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울트라 짠 가자박스, 롯데 가자박스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가자박스에 투표지가 들었냐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엔 이삿짐 포장박스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다가 삼립방 박스에 투표지가 들었고 울트라 짠 롯데 가자박스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삿짐 포장박스에 들었고 그래도 말썽이 세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관위 박스에 당기는 위해 이게 사진이 찍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 태워버린 물류창고에서 만들어진 가짜 투표지가 바로 여러분의 주권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이 되었고 여러분의 주권은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투표를 해봤자 여러분의 주권은 없습니다. 전부 가짜 투표지로 만든 그 투표지, 중국산 종이로 만든 그 가짜 투표지로 여러분의 주권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저 황교안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대권 후보 중에 유일하게 앞장서서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뭐 당의 어떤 당의 특정 당의 대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국민입니다. 어떤 시민단체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순수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어떤 소속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숫자를 밀어주기 위해 국민의힘에 가입도 하고 또 정강훈 목사님 국민혁명당에도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그 숫자를 당원으로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또 가입하신 것도 엄청납니다. 오로지 목적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에 앞장선 황교안 후보님이 오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격려차. 여러분 감사의 표시로 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황교안 대표님이 오늘 일정이 많습니다. 일정이 많아가지고 일단 대권 후보들은 이 마이크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성으로 여러분들 한 말씀 하실 겁니다. 황교안 대표님인데 잠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부 때 우리 저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대표하시고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후보로 오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정치권이 부정선거를 외쳐야 되는데 특히 야당 국민의힘 외치지 않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의혹이 있다 특검해야 된다 제일 먼저 외치고 지난 6.28 인천연수울에 이어서 두 번째 대법원의 재검이 있은 8월 23일 양산을에 이렇게 멈춰 가셔서 참석하시고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도 하셨던 우리 황교안 의원님을 잠시
예, 앞에 모셔서 인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법상 마이크는 드리지 못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의원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유튜버님들 예, 이쪽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리네. 이게 지난 6월 28일 연수을 구에서 첫 번째 재검표하면서 나온 투표용지입니다. 이게 투표용지예요. 자, 이 중에 보면 여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보십시오. 조금 더 확대된 걸 보면 이게 투표관리관의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도장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연수 을구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4월 15일 실제로 우리 인천에 연수 을에 유권자들이 투표한 용지들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금 재검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연수 을 유권자였다면 이런 투표용지 받았을 때 그냥 투표하고 말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인장이 찍힌 이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아무 말 없이 찍었겠습니까? 아니요. 항의했겠죠? 무슨 투표용지가 이러냐 항의했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난 4월 15일 투표 현장에서 그런 항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검표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6.28에 재검표한 뒤에 나온 투표용지가 이런 투표용지가 천여 장이 나왔어요. 한두 장도 아니고.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이 이제 입증됐다. 증거로 나왔다. 제가 그런 말을, 이거 증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바로 대법관이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용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의혹이라고 하고 근거가 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거는 지금 대법관이 주관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투표했다고 한 그 물건들이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천여 장이 있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면 무슨 짓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 사이에.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대출리 투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투표 용지도 있었어요. 인쇄된 겁니다. 이게 지금 투표 용지는 흰색 아닙니까? 네. 거기에 웬 파란색이 나옵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물건, 증거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정의를 지키려면 이거 규명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사전 투표용지는 본래 롤에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찍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전 투표든 현장 투표든 투표할 때 그 투표용지를 한번 표한 다음에, 기표한 다음에 접죠? 네. 그냥 안 접고 막 넣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뭉치들을 보니까 접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빳빳한 투표용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후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연 이 수상한 투표용지가 정체가 뭐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증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틀 3일이면 끝나요. 지금 6월 28일은 재검표한 거거든요. 걸주의 검증입니다. 그 마음만 먹으면 며칠 만에 다 끝낼 거예요. 근데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재검판 이후에. 맞습니다. 이거 의혹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하라고 하는 거고 이미 이거는 본래 개표 투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금됐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멋대로 해서 지금 이게 현재 1년 반 안 됐습니까? 네, 법관들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뭐의 구린 게 있으니까 이래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지적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어요. 저는 부정선거에 의심이 이렇게 강한데도 가만히 있는 그것은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꾸 이제 적폐가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바로 잡는데 힘을 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87년도부터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도 많은 선거 부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뀐 모양의 또 다른 부정선거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조작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 경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집회하면서 뭐 불법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경찰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왜 경찰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불법의 의심도 없는데. 여러분 겁낼 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법대로만 하세요. 네. 법 어기지 마세요. 네. 이거 집회 신고한 겁니까? 네. 네. 집회 신고했습니다. 예,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외쳐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태겠습니다. 황교안! 황교안!